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같은 길, 다른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언제나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리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일종의 그것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언제나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르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서 가신다는 이 말씀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랐다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 용어가 나옵니다. 1장에서 보면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보고 1장 27절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 때문에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표현도 일반적인 두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꾸짖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사람들이 그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신성한 권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앞서 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그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신성한 권위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앞서 가신다라는 이 표현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존함 없이 스스로 앞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지한 후에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홀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앞서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들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몇몇의 메시아들처럼 사람들의 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메시아 운동이 있을 때마다 그 메시아들은 선동가들처럼 사람들의 힘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치적인 혁명 운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는 이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오르며 곧 그들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방의 권세자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만약 참 메시아라면 그는 힘있는 장정들을 모아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혈맹의 서약을 하도록 그들 앞에 멋있는 연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홀로 모든 사람들을 앞서 가십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조력과 협력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혁명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편승하려는 그 일을 사탄적인 것으로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꾸짖기까지 합니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은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충성서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는 것을 다 만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맞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설득해도 예수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결의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에서 메시아들이 토대하고 있는 그 힘은 바로 이런 건장한 사내들의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런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따르는 자들의 어떤 열심도, 어떤 충성도, 어떤 반응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혼자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홀로 앞서가시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마치 그리스도 혼자라도 온 세상을 감당할 것 같은 그런 큰 신비한 권위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보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앞서가시는 이유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의 충성과 맹세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원래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본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자기 자신이 버림받고 능욕받으시며 신백통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앞서 주권적으로 홀로 가시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지금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제국의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제자들도 흥분해 있습니다. 급기야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청합니다. 35절부터 40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한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감히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과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에 항거하여 싸우는 그 폭력과 살인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전쟁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전쟁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국이 이 참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 세워진다면 그들이 얻게 될 그 성공과 그 영광스러운 높은 지위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바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며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폭력과 피 묻은 전쟁의 혁명의 잔을 마심으로 그들은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에 대한 빛의 아들들의 전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게 받으려는 그 잔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마시려는 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려는 세례와는 전혀 정반대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마시려는 잔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으신 그 잔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그 잔과 그 세례 그들이 앉으려 했던 그들이 구했던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단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우편과 그의 좌편에는 강도 둘이 매달려 있습니다. 강도들이라는 헬라어는 레스테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도둑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대의 혁명운동을 선동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강도들의 꿈을 그들도 함께 꾸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 했던 그 자리는 바로 강도들이 그리스도의 우편과 좌편에 매달린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악으로 결코 제압할 수 없습니다. 선이 아니라면 결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하십니다. 하나님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잔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로 여기는 그들이 검을 휘두르며 폭력과 혁명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높아져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으로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그것을 소방관이 방화범이 되는 꼴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교도 이슬람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검과 몽치를 휘두르듯 탱크와 미사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앞서 홀로 가신 그 길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르는 자들이 꾸어야 하는 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41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죽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버리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힘이면, 권력이면, 검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는 그 세상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집권자의 힘, 다스림자의 힘,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았던 힘입니다. 우리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혁명과 전쟁으로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던 세상의 고관들이 되고자 했던 그런 혁명가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힘, 그 권력과 검을 믿는 신앙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에는 힘과 권력의 다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자리 다툼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크고자 하는 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는 오직 섬기는 자만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웨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겨야 돼요. 섬기기 싫으면 집사 배지를 저에게 반납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둘로스, 영어로는 슬레이브로 번역해요. 기독교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식탁에서 섬기는 자와 같고 노예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높은 것, 우리를 앞서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은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그 일이 바로 세상의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악을 치유하는 참된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밖에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오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처럼 버림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능욕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요. 혈과 육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의 우편과 좌편에 못 박혀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가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서 계신 그 길, 그 자리,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길을 훌륭하게 함께 오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